세기로 갈라져요. 안산 자락길, 아까 정상 올라가는데, 그 다음에 안산 자락길 선무대로 가는 데가 있고, 우측으로 가면 연세대학교 750m네. 메타스케 길이 여기서 한 100m 되면 메타스케 길이 나와요. 거기서 이제 다 먹읍시다. 여기부터 이제 메타스케 길이 바로 나와요. 나무가 수백 그루라고 그러는데, 내가 여기 겨울에도 한번 왔고, 봄에도 왔고, 이제 계단에 나무가 쭉쭉 뻗어 있죠. 하늘바위, 우와, 그렇죠. 앞으로 한 50년, 100년 후에는 대단하겠죠. 고지가 그러면 별로지만. 메타스케 길이 한 450m에서 500m 되는 것 같아요. V자형으로 내려갔다 올라갔어요. 여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겠죠? 있을까요? 알수 없죠, 그죠? 네, 숙성 부대라고 해가지고 건네감 숙성 부대가 있습니다. 이곳에 이렇게 나무들이 대단합니다. 와, 그렇죠? 올라가는 길이 있고요. 숙성 무대에 다 왔어요. 무대가 한 300평 이상 되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땅에 많이 떨어졌네, 그냥. 땅에 이 바람 때문에, 태풍 때문에 떨어졌네. 파란에 바닥에. 아우, 소나무 입술이. 여기가 숙소 무대입니다.
가는 내려와서 숲무대가 있었고요. 그다음에 바로 나가시다. 옛날에 저 밑에 길이 아주 제대로 나무도 있고 있었던 것 같은데, 그 길로는 잘못 가는 것 같은데. 굉장하죠? 에다스케아 길이. 대단합니다. 에다스케어 길이 약한 왔다 갔다 지그자로 오르내리게 되어 있으니까 한 40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자, 여기까지가 이제 에다스케어 나무들이 있었고요. 이제 서대문 홍제동 서대문 구청 쪽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. 오늘도 벌써 이미 아까 7,000보가 달성이 됐습니다. 오늘도 이 정도면 할배 나이에는 아주 잘 걸었어요. 예. 여기로 올라가면 이제 숙소 무대는 우측에 있고 정상 올라가는 길입니다. 여기요. 뭐 참새 소리냐, 뭐 까치 소리냐, 매미 소리 어울려가지고 아주 오케스트라입니다. 오케스트라. 태풍 지나가서 날씨가 더 맑아지니까 자락길 오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. 전부 마스크는 제대로 한것 같은데요. 예.
그래서 데크길을 잘 만들어놨어요. 이게 둘레길이라고 그럽니다. 둘레길 중에서 데크가 이렇게 길죠. 아주 걷기 편합니다. 완만하고 경사진 데는 V자로 해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데로 왔고 잘한 것 같아요. 데크길이 잘돼 있어요. 날씨가 이제 개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데크길이 거의 끝나갑니다. 이제 바로 데크길 끝나면 홍제동 저쪽으로 내려가면 됩니다. 진도도 잘돼 있어요. 중간중간에. 메타스퀘어길, 숲길, 20대 다 다니고 정상까지 가봤습니다. 오늘도 코로나를 잘 견뎌가지고 화이팅! 갑시다. 화이팅! 국군의 화이팅! 고기 한번 맛있지? 어머 맛있더라. 뭐니? 이제 자락길 자동차 가는 길이 한 50m 남았습니다. 자, 그러면 아까 파이팅 했는데 이번엔 우리 국권의 모든 동우들의 건강을 위하여 컴퓨터방을 위하여, 등산방을 위하여, 브라보! 안녕, 굿!